국영은행 2012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띠임 새로운 시작 가상구구 국민의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올 한 해 나눔, 배려, 실천으로 2012년의 행복을 위해 성구의정 구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해 주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2011년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층,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개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4개 읍면동 경로당 설치시설 481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31,404명으로 우리 이천시 인구 비례 14%의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의 휴관이 장기간에 지속됨에 따라 기존 어르신들의 피로와 우울감 증가로 경로당 개방 방안 검토에 대한 대책 또는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 어르신 생활 정상화에 대한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 예방과 사망률 예방 효과 100%를 알리며 1단계 접종 대상인 고령층의 접종 일정을 고려 정부 또한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 또한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방안의 계획을 조속히 절차적으로 수립하여 경로당 시작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 중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